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고 정부 기여금도 지원받고 비과세 적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지금 영상 끄려는 분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나 조카가 있는 분들, 또 지인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5년 만기의 청년도약 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가 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개인소득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후 첫 달에 50만 원을 내고 이후에는 여유가 되지 않아서 1년간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가입 조건을 넘어서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은 유지가 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고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을 하고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6월 15일 가입 신청을 첫 시작으로 매월 가입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은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오브제에 따라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22일, 23일 이틀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고 취급은행들별로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심사에 약 3주가 소요되고요.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지만 해지 사유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이 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5년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본인의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주변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